우리 함께 결합하자! 어디로? KT로! 안녕하세요, 체크맨 송금욱입니다. 오늘은 KT 가족 결합 할인 정말 쉽고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KT 결합을 결정하는 요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모두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복잡해요! 그렇다고 잘못 신청하면은 받을 수 있는 할인을 덜 받게 되거나 아예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65,890원 이상 요금제를 2회선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프리미엄 가족 결합을, 인터넷 2회선, 휴대폰 1회선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 싱글 결합을, 6만원 이하의 3G 휴대폰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G 뭉치면 올레를, 65,890원 요금제 2명 미만은 총액 결합 할인을, 인터넷 2회선 이상 사용은 패밀리 결합을 추천합니다. 먼저 프리미엄 가족 결합입니다. 휴대폰 2대 모두 65,890원 이상 쓰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결합이고요. 인터넷과 대표 휴대폰은 5,500원씩 할인이 됩니다. 그 외에 휴대폰은 원료금 25% 할인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프리미엄 싱글 결합으로서 패밀리 인터넷과 휴대폰을 사용 중이면서 휴대폰 중에 한 대 이상이 65,890원 이상 요금제를 쓰실 때 유리한 결합입니다. 3G 뭉치면 원래는 6만원 이하 3G 휴대폰 요금제의 경우에 쓰시면 좋은데요, 6만원 이상의 경우에 총액 가족 결합이 유리하고요, 할인 적용되는 요금제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총액 가족 결합입니다. 이름 그대로 휴대폰 요금제를 총합으로 막 따져서 할인액을 딱 정하는 요금제인데요, 이때 휴대폰 요금제는요, 구글 서비스, 단말기 할부금, 기타 할인을 제외한 순요금의 합산이니까 주의해주세요. 할인 방법은 기여도 할인과 지정회선 할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패밀리 결합은요, 인터넷 2회선 이상을 사용을 하실 때 휴대폰 중복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가족 결합입니다. 근데 사은품이 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는 점 체크하세요. 패밀리 결합은 이용 중에 신청을 힘들고요, 신규 가입을 할 때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정당 통신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금 사은품까지 팍팍 지급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띠링띠링 문의 주시고요. 자, 이렇게 결합 종류를 정리를 싹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몇 가지 유의하실 사항인데요, 간략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해지 시 위약금이 패밀리 결합에서만 발생합니다. 두 번째, 가족의 범위는 명의자 기준으로 이촌 이내와 사위 며느리까지입니다. 명의자를 누구로 지정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을 명의자로 둔다면 삼촌과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어머니를 명의자로 둔다면 삼촌과 결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결합 할인은 선택 약정과 중복이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과 휴대폰은 명의자가 달라도 결합이 가능하고요, 약정 기간 1년 이상이어야만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합 신청 방법은요,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준비를 딱 하셔가지고요, 공식 대리점이나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곧바로 결합이 가능한 점 체크하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KT 가족 결합 할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답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체크맨이었습니다.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